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봐볼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흐름 너무 좋죠? 당연히 좋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도 좋은 흐름을 지금 계속 가져가는 분위기고 지난 박스권 안에서 굉장히 긴 기간을 보냈어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긴 기간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거래량의 폭발과 더불어서 1차적으로 상승을 성공시켰고 이후에 이 박스권 안에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즉 이 구간 안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매집 현상이 일어나는 중인데, 그런데 지금 주주님들 중에는 어제도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했으니 지금 이대로 끝난 거 아니냐, 늦기 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하시는 주주님들 있으신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매도할 때예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충분한 매물대가 확보된 상황에서 돌파가 일어났어요. 즉 그 상황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 이끌어주고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누군지를 한번 보면, 자,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수급표인데 지금 보시면 5월 27일 이후로 570만주, 170만주, 그 다음에 뭐 엊그제는 115주네요. 지금 외인들이, 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즉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외인들의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외인들이 지금부터 매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급등하기 전인 5월달 초반부터만 봐도 지금 개인들은 꾸준히 던지는 물량들을 지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 무슨 소리냐? 이 구간 안에서도 잡은 것도 외인이고 이 구간 안에서 잡은 것도 외인이네요. 자, 지금 외인 세력 자체가 매집 이후 주가를 들어 올린 이후에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 게 왜일까요? 지금 외인들의 판단은 그거예요. 지금도 저점이고 이 정도로 수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평단가를 올려서라도 이 상위권에 있는 물량까지 다 잡아먹고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급등하기 전 구간에서, 자, 5월 27일 전까지만 던진 물량, 5월 27일 날 개인이 던진 물량도 740만주인데 이것만 다 합해도 이거 몇 주입니까? 이 많은 물량을 모으고도 물량이 아직 부족해서 여기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물량까지 잡아먹어가면서, 즉 지금 평단가를 올려서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저점이고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게 외인 세력의 입장인 거고, 그런 만큼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주님들 여기서 매집하셨다고 해도 이쯤에서 매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차트가 깨질 수 있어요. 이런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상단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 구간에서 매물대 다 내줬던 실수를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간 안에서는 세력들의 의도를 이용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자, 지금 상승을 한 이후에 이곳은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좁게는 이 구간, 넓게는 급등 전에 고점이었던 이 부분이겠죠? 자, 19,000원에서 18,200원 정도까지 되는 이 구간이 깨지지 않는 한 외인 세력들은 높인 평단가에서 포기를 안 하겠죠. 어차피 외인은 평단가가 이쯤에서 잡은 만큼 중간이랑 합친다고 하면 이 구간 안에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지금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하락도 시켰다가 횡보도 시켰다가 다시 한번 급등도 시키면서 겁을 주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겁먹고 매도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대응을 잘 하셔야죠. 외인의 의도랑 똑같이 가자고요. 이 구간이 깨지기 전까진 어차피 세력이 이 구간을 지탱해 줄 거니까 이 구간까지 떨어지는가를 집중을 하면서, 종국에는 22,000원 한번 다시 올 건데 이제 이 이후 상황을 잘 봐야겠죠. 바로 들어 올릴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을 시킬 건지는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달렸겠으나 종국적으로는 이 구간 안은, 이 밑은 확실히 지켜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를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가 맞겠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선생님 매수를 해도 되나요? 질문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할 때는 조금 아닌 게, 일단 이 박스권에서 지지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떠오른 자리예요. 자리 자체가 사실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뭐 오르는 주식 있다고 해서 샀다고 이득 못 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식 자체는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파냐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런 만큼 추가적으로 나오는 추가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주주님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번호로 문자를 한번 주세요. 010-489-2967 하나로 두산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차트를 확인하고 있다가 좋은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 장 시작 전에 보통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장 중에서도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장 중에서도 상황이 언제든지 나온다고 하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번만 주세요. 자, 그런 만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집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저점이니까. 더 들어 올릴 거니까 물량을 충분히 소화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재료나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들어올리게 될 텐데, 자, 어떤 재료 이슈를 가지고 들어올리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남은 거는 제일 급한 건 체코원전이죠. 체코원전. 체코원전이 7월 중순에 발표해요.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 원전 수주를 가지고 들어올리게 될 텐데 이유가 뭐냐? 프랑스 전력공사가 유리했던 건 맞아요, 처음에. 왜냐? 같은 유럽 국가기도 하고 EU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차관 같은 걸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프랑스가 좀 외교적으로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아예 한국이 유리해요, 지금. 한국이 유리한 이유가 가격과 기간인데, 자, 가격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약 20조 원이 들어요, 한 기당. 한국은 그에 비해 7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지금 체코는 3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4기 이상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프랑스의 시공 가격은 너무나 비싸겠죠. 그런데 지금 체코전력공사 같은 경우도 가격 경쟁력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은 만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아무리 조율이 된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다가 기간, 건설 공기도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 자국 내 프랑스랑 핀란드에서 건설을 할 당시에 10년 이상 건설 공기를 지연시킨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으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러면서 지금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 보니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추세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AI 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전력도 빠르게 따라가야 될 것인데 건설 지연시킨 이력이 있다?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밀고 있는 거는 정가 적기, 정가에 공급을 하고 적기 공급을 한다라는 슬로건을 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현지 언론 같은 데서는 한수원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서 한수원의 수주 분위기를 반기는 분위기이고, 또한 체코 현지 언론 자체에서도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도하는 등 무게추가 한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운 상황이죠. 자, 그런 만큼 체코 원전 자체가 지금 한국에게 너무 웃어주고 있다, 한국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각국이 체코 원전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지금 원전 업계의 행태가 방산산업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방산산업이 어떻게 흘러갔죠?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무드가 형성이 됐고, 그에 따라서 국방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방산산업 자체가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원전도 똑같아요. 체코 원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원전밖에 없다 보니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 체코 원전이 수주가 되고 나면 원전 산업 자체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수원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수원도 2월 옵저버 회원가입을 성공시키면서, 자, 이게 지금 비유럽권 사업자 중에 일본 동경전력에 이어 두 번째 자격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 애초에 옵저버 회원권 자체를 잘 안 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수원이 회원가입에 성공했다라는 건 엄청나게 큰 뉴스인 게, 일단 심사요건 같은 공식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유럽 국가들이요 굉장히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심사요건 같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공개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심사요건들을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다,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유럽
회원사 전체가 참석하는 연례회의에 의견 개진권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자 말하자면 유럽 회원사가 EU 회원사 전체가 참석하는 연례회의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홍보 또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체코 원전, 체코 원전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체코 EU에 이어질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추가 수주 네덜란드랑 핀란드 같은 경우는 수주하는 수순에 들어간 게, 네덜란드랑 핀란드 자체는 신규 원전 건설을 지금 확정 지은 상황이에요. 그럼 이후에 수주에 대한 건설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그것 또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감이 무궁무진하고 커진 상황에서 원전의 대장주가 누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인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훨훨 날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겠죠. 자, 뿐만 아닙니다. 엊그제 급등 이유 중 하나죠. 미국에서 원전발전법이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것도 초당적 지지 상원의원 90명 중 88명. 이거는 지금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시대에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공동적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법제화로 묶인 테두리 안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걸 기계적으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공식적으로 원전으로 회귀를 하겠다 선언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지금 선제적으로 시작한 모습이죠. 그 와중에서 제일 눈이 띄는 게 SMR이었고 소형 모듈 원전인데, 그러다 보니 SMR 만드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한번 했었죠. 패권 국가인 미국인 만큼 SMR 사업 이제부터 걸음마를 떼고 시작을 하겠다 선언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 뉴스케일 파워가 급등을 하게 된 것도 맞고요. 근데 이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랑 납품 계약했잖아요. 납품 계약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규모가 약 48조 원, 50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자, 여기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튜브 등 설비를 납품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걸 할 수 있던 이유가 2019년부터 총 1억 4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내면서 납품에 대한 권리를, 납품권을 확보를 했어요. 지분 투자가 이뤄진 건데, 지분 투자를 그냥 이 기업 괜찮아 보이네 하고 하지는 않겠죠. 자, 기업 대 기업끼리 하는 지분 투자다 보니까 지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 주기기에 대한 독점 납품권을 요구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런 만큼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50조 원 프로젝트의 양이랑 기간 자체가 미정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확약 내용이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결 내 공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와중이고, 또한 납품 가능성이 아니라 납품권을 확보한 만큼 일단 납품은 확정입니다. 2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고는 하는데, 예상인 거지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듯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SMR 산업이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SMR이요 지금 자체는 시장성이 없어요. 영원인데 지금 이러한 시장이 2043년엔 2950억 달러, 한화로 약 400조 원인데,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세계원자력기구 같은 경우는 64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시장성이 없는 이 SMR 시장에 지금 50조 원 규모 프로젝트의 납품에 대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들어도 50조 원 프로젝트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지금 시장 가치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양의 수주량이 들어온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마어마한 트랙 레코드를 지금 쌓은 중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회사에서 경력직을 찾는 것처럼 이만한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 아무래도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빅파운드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두산 측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빠르게 창원 SMR 공장을 건설해 냈어요. SMR 공장을 건설하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세계 유일이에요. 왜냐? 지금 다른 데는 SMR을 이제야 막 부지를 선정하고 공장 건설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 가동이 되는 게 지금 세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낳게 될 게 지금 생각보다 SMR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측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대안이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SMR 전문 부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지금 창원에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런 만큼 지금 두산에게 남은 일정들과 앞으로 나올 일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만큼 흔들리는 주가에 속지 마시고 대응을 올바르게 해내서 우리 수익을 많이 내보자고요. 왜냐? 오를 거니까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당연히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지금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놓으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만큼 적절한 대응 하시면서 주가의 흐름에 속지 않도록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번호로 010-4892-9671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제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영상에서 말하지 못한 정보나 이슈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그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흐를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합쳐진 제가 대응 전략 만들어 놨습니다. 대응 전략 만들어 놓은 만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면 이거 꼭 받으셔서 숙지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나 아니면 신규적으로 매수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점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해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랑 매수하는 이유들까지 적어서 항상 장 시작 전에 보내기도 하지만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중에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타이밍이 나온다 흐름이 나온다 하면 바로바로 보내드리니까 주식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흐름 잡으실 수 있게 매수 타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수 타점 바로 공유해드려서 안전한 매수 자리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텐데 제가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 만큼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한번 보내주셔서 꼭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자 저희 구독자님들이랑 저는 지금 매집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텔레그램 방에서 자 느낌은 스윙이나 단타 정도로 남는 예수금 아니면은 여유 있는 비중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보자 여유 있는 돈을 좀 굴려보자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건데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게 나와요. 물론 항상 수익만 볼 수는 없어요. 손해도 보기는 보는데 손실률은 항상 5% 이내로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약속들을 최대한 지켜나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매도 같은 경우도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매도를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수익률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률도 잘 나왔고 구독자님들이 잘 따라와 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월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4월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독자님들이 왜 더 안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5월부터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월부터 10월까지만 짧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선착순 100분까지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제가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분까지만 입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월에 시작한 만큼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때문에 조금 고민이시다 하시는 구독자님들 상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안내를 통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대신에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